조선 선조 25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은 거친 바다 위에서 목숨 걸고 한반도를 수호했죠. 수차례의 승전보 중에서도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던 한산도 대처. 이순신 장군은 평소 병력 관리와 전투 준비를 아주 철저히 했는데요. 전쟁 준비에 소홀한 자들에게 처벌을 가하는 등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우리 군의 정신과 닮아 있습니다. 이렇듯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한산도함은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최초로 자체 건조된 전용 훈련함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몇 척으로 일당백을 했던 것처럼 한산도함도 다양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먼저 훈련함 본연의 능력인 교육훈련 시설을 빼놓을 수 없겠죠. 수백 명을 수용 가능한 대형 강의실에 최신식 IT 기술을 접목한 전자칠판, 전자교탁 등이 탑재되어 스마트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조함 실습실, 전투지휘 실습실 등 별도의 전용 실습 공간을 갖추어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실습 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IT 강국인 만큼 모의 장비형 CBT 수종을 탑재해 구축함, 호위함, 유도탄 고속함 등 여러 최신의 함정의 운용술도 습득할 수 있죠. 아무리 훈련함이라도 자체 방어 능력은 갖춰야겠죠. 두 종류의 함포 장착으로 군함으로서의 기본적인 공격 능력은 물론 대유도탄 기만 체계를 장착해 적의 유도탄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높이는 방어 능력까지 갖추었습니다. 평시에는 순항훈련, 함정실습 등을 전담하는 한산도함이 전시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데요. 교육생 침실은 음압병동으로 전환, 한 개의 대형 수술실과 두 개의 소형 수술실이 존재하고 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 갑판 등 다양한 의료시설까지 보유하고 있어 의무 지원은 물론 병력 수송도 가능한 것이죠. 전체 의무구역 면적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륙함인 독도함의 1.8배인데다 해난, 재난사고가 생기면 구호활동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해상응급실이라는 별명도 괜히 붙은 게 아니네요. 이처럼 훈련함으로, 전상자 구조 치료함으로 대활약을 펼칠 한산도함이 있으니 든든한데요. 사실 우리 해군은 창설 73년 동안 훈련함이 없어 전투함을 실습함으로 운영해야 했습니다. 100여 일간 수만 킬로미터를 항해해야 하는 순항훈련을 위해 충무공 이순신함, 대청함 같은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이 한반도 주변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곧 전용 훈련함이 시험평가와 전력화 등을 거쳐 실전 배치된다고 하니 훈련 효율성은 높아지고 전력 공백도 막을 수 있겠죠? 훈련함이 빠른 시일 내에 넓은 바다를 누빌 수 있도록 저희 방위사업청도 노력하겠습니다.